두려워하지 말고. 고맙습니다. 얼른 먹어요. 물 좀 줄까요? 막내 도련님이 엄청 좋아하나 보다. 어쩔 줄을 모르네. 네, 제가 엄청 좋아해요. 그러니까 우리 큰형수님이 팍팍 밀어주셔야 합니다. 아유, 알았어요. 걱정 마요. 그래서 두 사람 계속 사귀겠다는 거야? 그래요, 이모님? 어, 우리 계속 사귈 생각이야. 그럼 안 돼? 당연히 안 되죠, 도련님. 안 될 건 없지. 둘이 좋다는데 뭐가 문제야? 왜? 아니,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잖아. 가만히 좀 계세요, 좀. 동서! 저기,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속 있는 걸 깜빡했어요. 가봐야겠네요. 죄송하지만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. 무슨 약속이요? 아, 있어요. 나오지 말아요. 아, 일어나지 마세요. 괜찮아요.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가세요, 이모님. 막내, 잠깐 앉아. 저도 먼저 가보겠습니다. 집에서 봐요. 앉아, 임마. 이모, 어떻게 된 거야? 수영아. 이모 진짜 막내 도련님이랑 사귀는 거야? 이모 정말 도련님 좋아해? 어. 말도 안 돼. 이모! 수영아, 언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. 나 오늘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나온 거야. 알았으면 안 나왔을 거야. 언제까지 숨길 생각인데. 아니, 두 사람 앞으로 어쩌려고. 설마 결혼이라도 하려는 건 아니지?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야, 이모, 어? 정말 안 되는 거야? 왜? 이모는 왜 숨겼는데?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니까 숨긴 거 아니야? 어, 태희야. 어쩐 일이야, 이 시간에. 지금 막 생강차 탔어. 어여, 와. 할머니, 아버지, 죄송해요. 다시는 그런 식으로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할게요. 죄송합니다. 그래요? 아버지 믿어도 돼? 예. 그럼 인자 작은 얘기 입도 뻥긋 않는다 소리지? 네. 그럼 선 봐. 할미는 그래야 네 말을 믿겠어. 선 볼 거지? 아유, 언니, 아직 선은 좀... 나가 시방 태희랑 얘기하고 있자뇨? 예. 할머니, 일단 저랑 점심 드시러 가세요. 모처럼 바깥바람도 쐬시고요. 그래요? 언니 좋으시겠네요. 태희가 모처럼 언니한테 데이트 신청을 다 하고.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, 언니? 그냥 햇살도 반짝반짝, 강물도 반짝반짝. 어미, 언니 조금 전에 보셨어요? 조금 지나간 차 안에 언니가 너무 예뻐요. 어째 그러고 호들갑이요? 조용히 좀 가. 비가 다 따가워 죽겠어. 아유, 이런 날 어떻게 조용히 가요? 아유, 우리 태범이도 애기 나면 저러고 이쁠 거예요. 엄마 아빠가 완전 인물이 좋으니까 애는 그냥 걱정할 것도 없어요. 아,
황씨 집안 인물이야 말이야.